어마어마한 크레인이 왔습니다. 이거 층을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여기를 해서 올려야 2층의 높은 게 받칠 수 있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와가지고 저희 완전 5톤 트럭에 또 옮겨서 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왔어. 이야, 너무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크레인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부르는데 100만원짜리 크레인에 지금 트럭에 지게차에 난리도 아닙니다. 공장에 전기줄이 없어서 망정이지 이렇게 전기줄 있으면 못 떠올릴 뻔했어요. 올라가. 드디어 떠올립니다. 뜬다. 드디어 떠올립니다. 이렇게 떠올려서 우와. 날아라 크레인. 이게 웬일이야. 우와. 날아다녀. 우와. 어마어마하다. 저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겠지? 그래야 저 운전하면서 보지.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는데 100만원. 우리 저 사장님 벌써 올라가서 계시네. 이제 안착입니다. 내리고. 영원아 여기서 지금 하늘을 나는 그러니까,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집이야. 진짜 내려옵니다. 와, 어마어마한 작업을. 나 이거 극한 직업에서 봤는데 내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네. 거기서 못 올려서 크레인으로 트럭으로 옮겨 신고 크레인으로 뜨는 걸 봤는데 내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네. 아 진짜. 하늘색이랑 너무 예쁘다. 빨강이랑. 그러니까. 대박스야. 그지? 또 돌려줍니다. 자 돌립니다. 여기 돌려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뷰, 마운틴 뷰 창을 만들었어요. 여기로 마운틴을 바라보고요. 자 돌아갑니다. 자 앉자. 저쪽에 한쪽에서 끈으로 잡아주고 이쪽에서는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안착입니다. 안착. 보통 기숙자가 아니야. 그지? 이 사장님 내는 이거 진짜 우리 혈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선도 다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이렇게 떠서 안착해주는데 100만원이에요. 최고지. 저거 요즘 엄청 배운데.
제가 기사 연봉 1억 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와서 오전에 100만 원이잖아. 이 기계는 회사 거겠지. 개인이 어떻게 갖고 있었겠어? 근데 이게 기술이지. 이게 아파트 같은 데도 엄청 크레인 쓰잖아. 그러니까 거의 안착이 돼가고 있어. 우와, 순식간이다. 진기 이런 거나 배워야 돼. 어? 진기 이런 거. 차라리 이게 편하지. 평생 미국도 가서 먹고 살아. 이런 거 배우면. 걔네가 이런 기술자는 지금도 받아준대잖아. 없어가지고. 지금 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 수평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딱 맞았어요. 오늘 쓰던 지붕을 연결해서 쓰려고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왔을 때 불러서 올리려고요. 지붕이 또 저렇게. 콧내려다가 막어. 콧내려다 막어. 갓발표에다가. 공구를 여기고 기둥다리 공구를 쳐야 되는데. 올려서 와 나도 이거 더 빼야 되지 그냥 두고